단 한 국가도 경제위기를 단 한 번으로 끝난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시장을 왜곡하고 안 하는 그런 정책을 쓰면 반드시 징벌을 당한다는 것이 한국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탓이 아니다 이야기.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당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또 피눈물 살 흘리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면. 당시 IMF는 한국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했는가? 그런 요구들이 부당한 점이 많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던처럼 IMF의 처방 가운데 고금리 정책은 우리 경제에 씻을 수 없는 그런 큰 상처를 남겼고 많은 사람들을 몰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점은 잘못된 처방이었지만 그 당시에 IMF의 에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고 그런 처방을 해야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좀비 경제 주체들이 사라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IMF는 특히 기업 구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부실화된 기업들은 문을 닫게 하고 과잉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그래서 기업의 상한치를 정했죠. 부채 비율이 일정 부분 넘어설 수 없는 자기 자본의 일정 부분 넘어설 수 없는 그리고 그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기업들의 투자 심리는 급속히 냉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업 구조조정은 상당히 효과를 본 부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국의 금융 부분이 특히 관치 영향이 아주 압도적인 그런 정치의 영향이 압도적인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관치금융으로부터 상당 부분 탈피를 했죠. 물론 지금도 민간 거대 금융회사에 대해서 관이 개입하는 부분들이 뭐 여러 부분 관찰되지만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나아졌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러나 제조업체에 비해서 한국의 금융산업은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경쟁력이 굉장히 낮고 그것은 아마도 관의 과잉 규제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 금융구조조정은 부분적인 성과를 이뤘다. 세 번째는 특히 IMF가 공적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수술을 요구했습니다. 공적 부분의 금융 이 구조조정은 특히 공무원 수를 줄이는 문제하고 공기관을 가능한 민영화해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공적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자 이런 부분들을 주문을 했습니다. 공무원을 감원할 문제는 약간 정도 진행되다가 그만두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들의 민영화 작업은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으면서 20년 정도의 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조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적 부분에서는 거의 성과가 없었다. 그 점을 지적하고 노력은 했죠.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기업 부문이라든지 금융 부분에 대해서 효과는 굉장히 작았던 부분이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노동시장에 대해서 과감한 계획을 주문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생겨나게 된 그 중요한 근거가 됐지만 국제 수준에 미뤄볼 때 세상의 변화에 미뤄볼 때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는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영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은 IMF가 요구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약간 진행하다가 그만두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세계시장에 상당히 호조를 띄우고 있었고 그리고 원화가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회복돼서 수출이 상대적으로 호조가 됐고 그리고 바로 2000년대 초반에 중국 특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외환위기가 끝났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외환위기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아주 과감한 체질 개선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은 굉장히 아쉽던 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짧고 강한 그런 고통으로부터 한국이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했던 핵심적인 그런 사안은 무엇으로 압축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했는가? 첫 번째는
관주도의 경제로부터 민간 주도의 경제로 탈바꿈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더 이상 관중심 경제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공기업과 같은 부분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겠다는 점을 우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 중심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은 자원 낭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가지고 효율성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시장 경제 원리에 충실한 그런 경제를 구축해서 대외 신인도를 높여서 외자가 갑자기 빠져나가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IMF 구제금융에 대해서 영화에서는 어떻게 묘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그런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시장 원리의 친화적인 그런 개혁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제시한 그런 면이 있다. 우리 스스로가 할수 없었던 점, 우리가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그런 가혹하긴 하지만 도움이 되는 그런 처방이 내려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IMF 이후에 한국 경제는 어떻게 진행됐느냐? 지난해가 외환위기 경험 20년을 맞았습니다. 대개 한 5년이나 10년이나 어느 나라든 간에 경제위기가 끝나고 나면은 망각을 하게 되죠. 한국인들도 거의 예외 없이 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대로 고비용 저효율 경제로 이렇게 탈바꿈했고 성장률은 7%대에서 김영삼 정부 7%대에서 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2%대의 성장률도 저금리와 재정지출을 통해 가지고 아주 확대 재정정책, 확대 금융정책을 통해 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전번에 아마 한국의 가계부채가 2017년도에 2201조 원에 달한다. 전세 보증금을 합해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가 2004년도에 가계부채가 494조였는데, 제가 썼던 3년 후 한국은 없다라는 그런 책에서는 약 1098조로 이렇게 10년 사이에 2.2배가 증가한 걸로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면은 2017년도에 한국은 이미 2201조 원 정도 GDP의 127%를 차지하고 전 세계 스위스와 호주와 더불어서 가장 경제 규모에 비해서 가계부채가 높은 나라가 됐고 그런 가계부채를 높이는데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빚은 2004년도부터 가계부채는 아주 적은 의미로 해석을 하더라도 8%대 성장을 해왔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그 당시에 3%에서 한4% 정도를 가정하면은 경제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그런 가계부채가 증가해왔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가장 좁은 의미에서 해석하더라도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가 60조 원이었습니다. 그 60조 원이 2014년을 기준해서 530조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예, 아주 많이 증가했죠. 예, 그래서 뭐 빚을 통해 가지고 성장해온 그런 경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위기의식을 개인적으로뿐만 아니고 경제 주체로서 경제학자로서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이 제가 2016년 12월 박근혜 정부 말기에 쓴 책입니다. 책 제목은 3년 후 한국은 없다는 책입니다. 이책 제목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편집자가 정했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강한 주제였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그런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책의 메시지는 뭐 정확하게 우리 경제가 앞으로 또한번더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12월 달에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냐? 한국은 최근 들어서 아주 관의 개입, 정부의 영역이 커지는 그런 경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가주의라는 그런 용어가 유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관이 많은 영역에 개입해서 산업을 정상화시킬 의도를 피력하고
정부 수당이라든지 보조금 같은 수조원짜리 그런 프로젝트가 별로 이렇게 끊임 없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2016년 12월에 가졌던 그런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론보다도 훨씬 더 그런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관의 개입이 넘쳐나고 자원의 낭비가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계속적으로 집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지금도 20년 전에 외환위기를 당했을 때 IMF가 우리에게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그런 것과 거의 180도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스스로 체질 개선을 위해서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의 바탕을 두고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과감한 그런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고 현재처럼 그냥 달콤한 그런 정책, 정치지향적인 정치 원리가 지배한 반시장적인 그런 정책들이 지속되면은 아마도 우리는 다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화 국가부도의 위기가 그런 메시지를 담았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사람의 전망이라든지 또 판단은 틀릴 수가 있지만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아주 가슴에 새기는 것은 개인의 인생살이에서도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에 대해서 비용을 치르는 것이 개인사와 마찬가지로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더 정상적인 경로로 들어서는 것은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으로 많은 부분들이 복귀를 해 나가고 처지와 형편에 맞게끔 지출을 하고 빚이 아주 얼마만큼 급난 것을 알아야 되고 건강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경제가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신뢰도와 신인도를 내부적으로뿐만 아니고 외부의 채권단에 끊임없이 발신하는 것이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봅니다. 반듯한 철학, 그리고 철학의 바탕을 둔 반듯한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한국을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들을 낮출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오늘 공병호의 사롱에서는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 대한 커멘트 성격의 그런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